기술로는 이런 식으로. 와우, 엄청난 소드 공격?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스키버스 2.0을 미리 플레이할 수 있는 퀘스트와 드릴 루먼을 얻는 법, 그리고 업그레이드 타이탄 티맨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그럼 영상 보기 전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. 자, 일단 이렇게 데모라고 돼 있는 2.0 데모 퀘스트를 받아줍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자, 그리고 첫 번째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, 저를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중앙 허브에서 여기 골목길 사이를 통과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 줍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자, 이렇게 들어오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TV 우먼 캐릭터를 TV 우먼으로 바꾼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 줄게요. 자, 여기서 이제 여기 길을 통과해서 가시면 되는데, 오케이, 살짝 어렵게 돼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냥 길을 건너갈 수 있어요. 오케이, 좋았어. 자, 이런 식으로 뛰어서 빠르게. 그리고 꿀팁이 있다면은 여기 옵션 설정에서 그래픽 품질을 최하로 바꿔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. 자, 그러면은 바로 다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쭉쭉, 오,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길을 따라서 쭉 간 다음에 자,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여기에 지금 오, 하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상호작용 오케이 꾹 눌러서 해줄게요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퀘스트 데모 퀘스트 완료. 오케이, 좋았어. 자, 그 다음 두 번째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중앙으로 이동하신 다음 오,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캐릭터로 저를 따라와 줍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자, 여기 이 공간, 오케이, 여기 노란색 벽돌이 있는 골목길 사이로 들어가서 어허, 실험실로 먼저 가줄게요. 자, 이렇게 실험실로 이동했으면은 여기서 키패드를 외워줍니다. 9354. 자, 9354 외웠으면은 바로 다시 나와서 오케이, 이번에는 여기 이쪽으로 쭉 나가줄게요. 그리고 왼쪽 직진. 자, 그리고 다시 왼쪽, 그리고 이쪽으로 오케이 넘어가줍니다. 그 다음에 점프. 자, 이렇게 내려와서 오시면은 오, 여기 이쪽 예전에 타스맨 에코어가 있던 곳과 플런저맨 뚜로폰 카메라맨 대원 얻을 때 들어갔던 공간이죠. 자, 그러면은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카메라맨으로 변신한 다음 오케이 코드 입력 5354를 입력해 주시면은 오케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좋아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퀘스트 진행. 자, 퀘스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자, 이렇게 똑같은 패턴 이렇게 동시에 깨면은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고요. 어허, 다음 장소로 이동. 자, 여기 보이는 퀘스트는 이렇게 다음 퀘스트는 숫자를 차례대로 눌러주는 퀘스트. 자,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뚜렷봉 카메라맨 대원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두 번째 데모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오케이, 이키 꾹 눌러.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퀘스트가 완료됐고요. 자, 이제 다음은 골든시티. 자, 골든시티로 이동. 자, 골든시티에서 이동속도가 빠른 캐릭터로 변신한 다음 자, 이쪽 자, 주차장 건물 사이로 쭉 가줄게요. 오케이, 이렇게 오셨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 건물 어우, 여기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오셨으면은 여기로 쭉 따라서 오, 보면은 이상한 차원문이 있죠? 자, 이렇게 차원문에서 세 번째 데모 퀘스트를 완료해 주시면은 이제 스키비버스 2.0에 참가할 수 있는 미리 플레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자, 그러면은 이제 자, 이렇게 중앙 허브에서 오, 2.0 스키버스로 이동하기 위해서 저를 쭉 따라와 주세요. 자, 좋아. 쭉. 이렇게 도시 끝 여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 골목길 사이로 쭉 이동을 해주시면은 오, 여기에 포탈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4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서 있으면 이제 포탈이 열리면서 스키버스 2.0 체험을 할 수 있어요. 오, 열렸다. 자,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와우, 스키버스 2.0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오, 뭐야? 아니, 애니메이션 뭐야? 야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새로운 퀘스트 스키버스 2.0에서 여기 보이는 드릴 루먼을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먼저 이렇게 오,
자, 다크 스피커맨 변신을 한 다음 여기 보이는 드리루먼 퀘스트, 자 퀘스트 시작 하고 저를 쭉 따라주세요. 이렇게 옆길을 따라서 쭉 가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스케이버스 2.0이 되면서 제트팩을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는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는 게 아닌 컴퓨터 PC 기준 이렇게 F키, 자 F키를 누르면은 제트팩 사용, 와우 완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. 자 그러면 이렇게 제트팩을 사용해서 저를 쭉 따라와 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자 그러면 이쪽으로 쭉쭉쭉 오케이 제트팩을 사용해서 가줄게요.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드리루먼을 얻을 수 있는 부품들이 있다고 하는데, 자 먼저 들어가기. 오 들어가니까 뭐야 일단 바로 여기에 이렇게 드릴이 보입니다. 자 첫 번째 드릴 오케이 수집 자 이렇게 첫 번째 드릴 수집 완료.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가서 두 번째 드릴 찾아볼게요. 오케이 두 번째 드릴 어딨어. 자 한번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확인 오케이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와우 여기 옵타드맨이 쓰러져 있고, 자 여기서 오 수집하면은 오케이 두 번째 드릴인 것 같아요. 자 두 번째 드릴 수집 오케이 두 번째 드릴 얻는데 성공. 자 그럼 세 번째 드릴 오케이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 올라가니까 뭐야 경찰 토일렛, 어우 경찰 토일렛이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, 어 이게 스케이버스 2.0 퀄리티? 이제 이렇게 와우 스케비디 토일렛들이 막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오케이 여기로 오시면은 저 세 번째 드릴 얻는데 성공. 자 이제 그러면은 머리 드릴과 사이드 드릴을 얻어야 되는데, 먼저 헤드 드릴 이렇게 여기 보이는 조그만 통로, 자 동굴 속에 있는 통로로 들어가 줍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위로 올라가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토일렛들의 어그로를 풀어준 다음에 여기 위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드릴 헤드 오케이 좋아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드릴 헤드가 있고요. 자 그러면은 오케이 다음 그럼 사이드 드릴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사이드 드릴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이드 드릴 오케이 오 여기로 올라가서 지금 보니까 오 뭐야 여기 지금 약간 잘 안 보이지만 드릴이 있는 모습. 자 그러면은 사이드 드릴 얻어주시고 마지막 두 번째 사이드 드릴은 제가 어디 있는지 미리 봐놨습니다. 자 이렇게 다시 업타드맨이 있는 곳 다리 부분 쪽으로 오시면은 저 두 번째 사이드 드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퀘스트 컴플리트 성공. 저 드릴 우먼 얻는데 성공했어요.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릴 우먼 오 변신하니까 와우 강력한 드릴 공격이 있는 드릴 우먼으로 변신 성공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스케이버스 2.0에 들어오시면은 100로복스를 사용하시면은 업그레이드 타이탄 티맨을 미리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. 자 저는 이렇게 100로복스를 사용해서 업타 티맨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. 아직까지는 퀘스트는 등장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미리 로복스를 이용해서 체험만 할 수 있는데요. 자 그러면은 기술로는 이런 식으로 와우 엄청난 소드 공격, 자 그리고 순간이동, 어? 아니 뭐야 어? 지금 순간이동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순간이동은 사용이 아직 되지 않는 모습. 흠 이거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된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한번 오케이 와우 제트팩, 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제트팩은 잘 구현이 됐습니다. 오 확실히 스키버스 이렇게 2.0으로 넘어오니까 타이탄 친구들 퀄리티도 장난이 아니네요. 그럼 꼬부기원들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우!